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지우와 함께 때리고 싶은 남매 월드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디코 연결된 사람은 제 동생이고요. 저번에 제가 때리고 싶은 남매 월드컵이었나? 그거 할 때 본인이 할 말이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특별 섭외를 했습니다.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32강까지 있으니까 지우와 함께 형제자매 남매 패고 싶은 순간 월드컵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마지막 남은 반찬 자기가 먼저 어른한테 권한 후 바로 먹을 때. 2번 나는 잘못 없는데 같이 혼날 때. 근데 오빠는 마지막 남은 반찬을 어른한테 권한 걸 본 적이 없어. 그렇긴 해. 내가 바로 자기 입으로 직행을 해. 그때 좀 패고 싶긴 해. 아니 이거 문제 잘못 냈어. 부모님한테 권할 정도의 그걸 가진 사람이면 애초에 싸우지 않는 이상적인 남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우야, 내 말 들어봐. 이해 있어. 마지막 남은 한 개를 내가 먹는 것은 치우는 거야. 내가 아니면 남어. 치우는 거야? 내가 먹지 않으면 남어. 뭔지 알지? 우리 집에서 음식이 남은 적이 있어? 나 많지. 내가 먹지 않으면 남어. 난 항상 부족했는데? 아니 우리 집이라는 정글 속에서 자라면서 먹지 못한 너의 잘못이다. 맞지? 내가 원래 어렸을 때는 밥을 하루 왼종일 먹는다고 엄마한테 맨날 잔소리 들었거든? 그치. 근데 이제 오빠가 약간 성장기에 들어선 이후로 밥을 그렇게 먹으면 난 굶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굉장히 친구들 사이에서 저 빨리 먹는 사람이 됐어. 그게 따지고 보면 다 오빠 탓이야. 고맙지 지우야. 바쁜 현대사회에서 밥 먹는 시간을 내가 많이 절약해줬잖아. 하루에 30분씩만 절약해도 1년이면 몇 시간이니 남들보다 며칠 더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식이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아, 생겼어 그래서? 아니 나 소화관 튼튼한 것 같아. 그치. 그게 우리 집안엔 맞아 지우야. 두 번째가 그 같이 혼날 때 이거야? 나는 잘못 없는데 같이 혼날 때. 아, 이때는 딱히 오빠를 패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내가 여기서 생존하고 싶다. 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뭐 이런 적 있어? 너는 잘못 없는데 같이 혼난 적 있어? 아니 근데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그치? 근데 그냥 내가 항상 쫄아 있었지. 그치. 그래서 굳이 꼽자면 나는 음식 먹는 거. 아, 음식 먹는 거? 어른한테 권하지 않는. 권하진 않지만 어쨌든 많이 먹고 빨리 먹는 거. 오케이. 아, 험난한데? 이제 32강인데? 자, 다음 라운드. 혼자 있고 싶은데 약 올릴 때. 2번 자고 있는데 자기 나간다고 불 켜고 민폐 끼칠 때. 아, 2번일 것 같다 지금. 그치? 1번 상황은 애초에 별로 없었고. 그치 내가 약 올리지 않잖아. 2번은 약간 아침에 저러진 않았고. 그치 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화장실에서 물 틀고 불 켜고 돌아다니면서 잠을 많이 꼈지. 아, 인정한다. 숙면을 취한 적이 별로 없었어. 아니, 숙면을 취한 적이 별로 없진 않잖아, 지우야. 아, 그렇다 쳐. 아니, 괜히 그렇게 방송각 잡지 않아도 돼. 진짠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아,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매일 같진 않았지. 아이, 오바한다 또. 님 생각을 해보세요. 아, 싫어. 생각해보기 싫어. 아무튼 2번이라는 거지. 자, 내 물건 숨길 때 1번, 2번 때릴 때. 근데 오빠는 나를 이렇게 때린 적은 없었는데. 그치 놀이를 가장한 폭력을 행사한 적. 뭔 소리야 지우야. 그러면 큰일 나. 뭔 소리야 지우야. 아니 뭘 내가 오빠가 초딩이고 내가 유딩일 때 WWE 빠져지냈잖아. 책상 위에서 날 들어 올린 다음에 침대에다 던졌잖아. 이제 던져질 때 아프진 않아. 아프진 않은데 뭐지? 이거 뭐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 1번 상황은 아예 없었고 침대에 던져진 적은 많지. 아, 근데, 아니, 근데, 놀이잖아. 때릴 때를 올리기 좀 그렇거든. 때린 적은 없잖아, 지금. 여기, 이거 사진 보면은, 이거 사진 보여? 방송에서 사진 보여? 애를 아예 막 죽이려고 그러고 있거든, 여기 사진. 오히려, 저 장면보다 동생을 침대에다 집어 던지는 장면이 더 자극적으로 보일걸? 그래서 나 항상 그 바닥 세번 쳐가지고 항복하게 만들었잖아요. 아, 우리 이거 그만할까, 지금? 아, 나 잠깐만, 나 좀 열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나 좀
그게 보통 그 증상이 팩트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야. 그렇구나. 2번 올려주세요. 나 다음에 뭐지 무서운데? 야라고 할 때, 2번이 내 약점으로 협박할 때야. 둘다 별로 2번 같은 건 거의 없었고, 야는 뭐 나는 야를 들을 만한데? 그치, 야 별로 거기서 뭐라 없었잖아, 불러? 그치? 내가 비록 너를 유딩돼 집어 던지긴 했지만, 뭐, 야라고 하거나 약점으로 협박한 적은 없었잖아, 그치? 아니, 뭐. 나는 타격이 없어가지고 굳이 그러니까 둘다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냥 두 번째 상황이 그냥 더 화가 날것 같기는 해. 그쵸, 오케이. 1번, 애인 데려와서 가식 부릴 때. 2번, 내옷 입고 나갈 때. 이거는 내가 좀 찔린다. 그치, 이건 너가 좀 찔리지. 나 여기선 좀할 말이 있었어. 내옷 입고 나갈 때. 내 옷을 많이 입어. 근데 나는 이제 그 복수를 못 한단 말이야. 네옷 입고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아 근데 나 뭐냐 한번 오빠가 양말 신어서 개빡치지. 아, 양말을 신었어, 내가? 근데 그게 오빠가 내걸 일부러 신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빨래를 개가지고 내 양말을 오빠 서랍에 잘못 넣어놨거든? 그냥 신은 거야. 나 그래서 그날 화냈는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당장 벗으라 그래? 나 기억이 안 나. 야, 너는 좀 양심이 없다. 내옷 그렇게 입고 나가면서 내 양말 한번 신었다고 나한테 화를 냈어? 이건 내가 좀 미안한데 아, 괜찮아. 기억 안 나서 괜찮고. 첫 번째도 본 적이 없어서 그치. 내가 잘못한 게 있지만 아무튼 2번. 자, 1번, 내 물건 쓰고 망가뜨렸을 때. 2번, 라면 안 먹는다 해놓고 끓이면 다 먹을 때. 일단 1번 없었고 그냥 안 먹는다 해놓고가 아니라 야 애초에 먹고 싶다고도 안 했으면 했지. 난 1인분만 끓이고 싶은데 자꾸 자기 것까지 끓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다 해놓고 먹은 적은 없잖아, 그지? 내가 조금 열받게 냄비만 들면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나면은 내 것도 끓여줘. 그런 느낌인 거지. 그치? 이제 뽑자면 2번. 오케이. 자, 1번, 나이값 못하는 모습 보일 때. 2번, 예고 없이 친구들 데려올 때. 나 어렸을 때 오빠가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좋아했어. 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오빠들이랑 놀면 내가 클래스가 업이 되는 느낌. 그래서 나는 1번이 나이값 못하는 거? 이거 약간 맨날 유튜브 아, 유튜브 볼 친구들. 때마다 패고 싶어? 아니, 패고 싶진 않아.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아, 자랑스러워. 그치. 아니, 자랑스러워. 유튜브에서 나이값을 하면 안 돼. 지금 알잖아, 그지? 아, 그런 거야? 여기서 나이값 하면은 어떻게 저거를 하기 뽑아내. 재미를 뽑아내려면 어쩔 21살이잖아, 수 없어. 21살. 그치, 그치. 오케이, 1번. 그 다음에, 그냥 울 때. 2번, 심부름 짬 처리할 때. 우는 것도 못본것 같은데? 아, 근데 심부름, 엄마가 애초에 잘 밖에 나가는 심부름은 잘안 시켰는데, 설거지 짬 처리시키는 거. 그 그게 그 정도는? 가장 큰 논쟁거리였어. 설거지? 라면을 본인도 드셨으면은 설거지를 좀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근데 끓인 것도 난데? 설거지도 내가 해? 먹은 건 나잖아.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핑퐁 하는 거지. 자, 끓여. 핑퐁. 공이 왔어, 어. 나한테. 난 먹어서 받아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설거지 할 차례. 뭔지 알지? 아, 진짜 펴고 싶다, 2번. 오케이, 2번? 2번. 자, 1번. 내가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 말없이 먹었을 때. 1번. 아, 생각만 해도 빡쳐. 2번 사춘기라고 막 나갈 때. 아, 근데 나는 약간 지금 와서 오빠의 중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이상한 게 많거든? 그래? 뭐가 이상했어? 아, 애 그런 코스프레? 남자들. 아, 그건 말했어. 아, 아, 그래? 그거 막 아이라인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 그 청바지에 앞니바리? 손에 낀 청바지에다가 애리 신었던 거랑 비슷한 신발 화곡시장 가서 사가지고, 그리고 미시아 가가지고 그 아이라인 그려가지고 다크서클 아, 그리고, 이미 다 말했어? 다 했지. 그거 다 했지. 아.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오빠가 그때보다 몇 살이지? 초등학교 한 1, 2, 3학년일 거거든? 너가?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패고 싶지 않았어. 멋있어 보였어. 나의 공격의 대상이었어. 와, 중학생이 되면 저렇게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구나. 중학생 멋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 아, 오케이. 괜찮죠? 아, 1번. 자, 1번. 집에서 최소 3일 안 씻은 모습 볼 때. 2번. 불좀 꺼줄래? 급한 일인 척 불렀는데 아무 일 아닐 때. 집에서 최소 3일 안 씻은 모습을 봤을 때 오빠 그막 수술하거나 이랬을 때 그때 막안 씻고 누워만 지냈잖아. 그냥 패고 싶다기보다 안쓰러웠어. 그건 어쩔 수 없지. 저건 좀 빡치지. 급한 일, 이거는 좀 내가 많이 시킨 것 같아. 불 꺼달라고, 개 많이 했지. 이거는 뭐랄까. 내가 인터넷 보고 배워와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많이 했어, 한때. 좀 재미가 들려가지고. 원래는 이런 생각을 제가 못 했거든요? 근데 좀 늦게 했어. 학습을 해서 한 거야? 20살 넘어서 인터넷 보고 내가 이거 한 거야. 재밌어 보이더라고. 아, 여태까지 이걸 왜안 시켰지? 이러면서. 그래서 2번? 2번.
오케이. 자, 1번. 필요할 때만 찾을 때. 2번. 부모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자랑거리 들고 올 때. 근데 나는 필요하지 않을 때 찾는 게더 짜증나. 뭔지 알것 같아. 할 말도 없는데. 할 말도 없는데 괜히 부를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지? 필요할 때만 카톡하는 게 남매지. 막 갑자기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는데 이러면서 연락 오면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럴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자랑거리 들고 올 때는 내가 이런 적이 없는 걸로 오히려. 알아. 그럼 이건 둘다 좋은 건데 뭘 고를 거야? 2번을 안 했으니까 2번. 2번? 오케이. 자, 1번. 나는 물려받음. 형제는 새 거. 2번. 역할놀이 할때 항상 자기만 좋은 거할 때. 1번은 나 옷을 거의 다 물려 입기는 했는데 뭐 딱히 뭐 이거 나쁘진 않았다. 나쁘진 않았다. 근데 역할 2번 같은 건 기억나? 애기 때 내가 너한테 내 자신이 마법사라고 항상 이렇게 세뇌를 했어. 너가 유치원 그때쯤 내가 초딩이고.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는 항상 그 피터팬 보면은 웬디 있잖아. 피터팬 손잡고 맨날 따라다니기만 하는 애. 걔처럼 내가 만들어놓은 세계관에 어떤 NPC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이렇게 역할을 설정하고, 나는 마법사인데 특기가 뭐냐면 이렇게 빙의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나는 악당도 됐다가 전사 막왕막 이런 거나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너는 계속 지우야. 근데 너는 너의 역할만 있고 나는 막 수십 가지를 막 돌려가면서 막 했어.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 안 나? 엄청 어릴 때야. 너 엄청 어릴 때야. 그리고 그 기억나는 걸로는 나는 항상 던져지 역할. 아니, 근데 너가 나를 던질 순 없었잖아, 그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혹시 그거 기억나? 오빠가 어렸을 때 스타를 집에서도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컴퓨터가 잠깐 두대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맨날 이제 오빠랑 이렇게 껴서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귀찮아 했잖아. 근데 한 번은 되게 선뜻 게임을 켜주더니 나보고 스타를 하래. 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뭐 알려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마우스를 자꾸 클릭을 하면 된대. 그리고 자기가 상대편으로 나를 그냥 발라버린 거야. 이거 좋아했어. 그럼 좋아했다고? 이겼다고. 이겼다고 좋아했어. 나보고 그 다이안가? 그것만 캐라고 하고, 그거 하는 게임이라면서 그냥 클릭만 하라고 하고, 쳐들어와서 죽였어, 나를. 그리고 좋아했어, 자기가 이겼다고. 너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면 내가 이제 중학생 때랄 거리란 말이야, 그지? 그때 이제 학교에 스타 열풍이 불었거든? 근데 내가 거기서 제일 못했어. 그래가지고 한번 이기고 싶었나 봐. 그 희생양이 나였던 거야? 마침 집에 컴퓨터도 두 대고, 마침 지우도 있고, 그래서 한판 사람을 이기고 싶었나 봐. 오케이. 그럼 2번? 2번? 2번. 자, 1번, 애교 부릴 때. 2번, 혼나고 있는데 쪼갤 때. 이거는 오빠 그 영상을 봤지만 2번은 우리 집에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 그쵸. 우리 집의 혼남은 이 분위기라는 게 누가 혼나고 있을 때 웃을 수가 없다. 웃는 사람 손해야. 웃으면 뭐 죽고 싶으면 웃어도 되지. 있을 수가 없고, 애교도 내가 뭐 부린 적이 없지 않나? 나한테 부린 적은 없지. 이것도 유튜브를 틀면 나올 아, 때가 있어서. 유튜브는. 오빠냐 그리고 그럴 수. 윈도우즈 송 이런 걸 아, 봤을 때 지우야, 그거 좀 언제적이야. 그거, 내가 다양동 살 영상을 때잖아. 기분이 막 나쁘고 막 패고 싶다기보다 돈 힘들게 버는구나. 패고 패고 싶은 싶지는 정도는 않겠는데. 아니었지.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1번. 오케이, 1번. 자, 1번. 부모님한테 자기 잘못 빼고 고자질할 때. 2번. 밖에서 서로 닮았단 소리 들을 때. 근데 내가 내 그렇지. 기억에도 너를 고자질한 적한 번도 없어. 왜냐하면 맞아. 아까랑 이유가 똑같지. 굳이 집안에 어떤 그 우한거리를 들고 갈 이유가 없다.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의리는 좋은 편이었던 것 그치. 왜냐면 뭐 손나사의 쌤통이다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적은 아예 없는 것 같아. 지우가 뭘 잘못했을 때뭐 커버를 쳐주려고 한 적은 있어도 고자질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닮았다는 소리도 그렇게 잘못 들어,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다르게 생겼어. 말안 하면 남매인 줄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그래. 2번.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은 좀 화날 것 같아? 진심이면. 진심으로 닮았다는 얘기하면 화날 것 같아? 지금 내가 나 닮았는데 거야. 막 채팅창에 치는 사람 많거든? 아니야, 내가 나. 어? 내가 아, 나. 네가 낫다고? 조금 빼고 싶네. 다시 한번 던지고 싶네. 안 닮았어, 안 닮았어. 내가 나. 2번. 오케이, 2번. 자, 1번.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할 때. 2번. 다이어트 한다고 꼴값 덜 때. 제발 착한 척좀 하길 바랬어. 아, 그랬을 것 같아. 부모님 앞에서 제발 착한 척좀 해라. 음식도 좀 권하고. 눈에 띄는 짓 하지 말고.
약간 너무 착한 척을 안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스타일이지. 내가 막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겠다고 막 가식적인 웃음 지으면서 막 그래 본 적이 난 일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난 제발 가식을 떨길 바랬어. 그래야 내 편하거든. 그치. 그래야 너가 편하지. 그치, 뭐 아예 보니까 뭐 그렇게 막 할 말이 많진 않네, 그지? 그냥 다 나랑 비슷하네. 던진 것 말고는 뭐. 하지만 2번. 꼴값은 싫어. 자, 1번. 일기 훔쳐볼 때. 2번. 아, 이건 그냥 우승이 나왔는데? 이거 나 한 맺힌 거 많지. 아주 많지. 애초에 근데 일기는 내 사생활이 궁금하긴 했어? 아, 나 일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원래 나 일기 쓰는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내가 보려고 한 적도 없지만 봤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은 재미도 없었던 것 같아. 원래 내가 막 일기 보고 이런 건 좋아해. 근데 너의 일기를 본 기억이 1도 없는 걸 봐서는 안 봤거나 봤어도 진짜 뭐 학원 갔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뭐 재미가 없었나 봐. 그리고 근데 이제 컴퓨터는 항상 그 나 초등학교 때 루틴이 있었단 말이야. 아침에 이제 그 엄마가 딱 출근을 하면은 이제 나는 투니버스를 켰어. 그걸 하고 나는 학원을 갔다 와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집에 엄마가 아직 퇴근을 안 했잖아. 컴퓨터 좀 하고 싶어. 근데 그냥 오빠가 자리 꿰차고 앉아서 절대 안 비켜. 진짜 이게 오빠가 화장실 간 틈에 내가 몰래 빼서 앉을까봐 화장실도 안 가. 그렇죠. 그리고 배는 고픈데 이제 뭔가를 해먹으러 엉덩이를 떼는 순간 내가 샥 앉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라면을 끓여라 요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싫다 거부를 하면 이제 협상을 시도해. 라면을 끓여와주면 내가 딱 20분 있다 비킬게. 라면만 다 먹고 비켜줄게. 그럼 난 그 말을 믿고 끓여다 줬어. 근데 결국은 언제 비키는 줄 알아? 언제 비키는... 엄마 퇴근 10분 전. 그러면 이제 비켜줘. 아 이제 지우야 너 해. 이러고 되게 대인배처럼 비켜줘. 그리고 난 신나가지고 아싸 이러고 난 그때 막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아싸 하고 이제 드디어 컴퓨터를 이제 게임을 하잖아? 그럼 난 이제 게임을 10분 했는데 엄마가 집에서 돌아와. 넌 하루 종일 컴퓨터가 아니야? 오빠는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있고. 근데 이제 웃긴 게 엄마도 오빠가 어렸을 때 게임을 별로 안 한 줄 아는 거야. 아 그래? 하루 종일 했는데 저번에 막 얼마 전에 엄마한테 아 맞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엄마랑 오빠가 내가 엄마한테 오빠가 그래도 게임을 약간 어쨌든 직업적인 걸로 가져가서 다행히 진짜 난 모델을 했다 이랬어. 오빠가 어렸을 때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어? 이러는 거야. 아 맞아. 아 저번에 같이 집에 갔을 때 그런 얘기 있었나? 엄마는 오빠가 게임을 안 하고 산 줄 알더라고. 오히려 내가 게임쟁이더라고 엄마 이래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나는 하루에 한 2, 30분 게임을 했고 오빠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게임을 했어. 야, 내가 8시간을 했다고? 거의 엄마의 그 근무 시간. 아, 방학 때 기준.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가 내 방에 있을 때는 나 뭐지? 한번 기억나는 게 내가 방에서 이불 깔고 잘 때 내 방에 컴퓨터가 있었어. 근데 이불을 깔고 자니까 내가 자고 있을 땐 컴퓨터를 할 수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날 들어서 밖에 다녔던데? 근데 사실 나 그때 깨 있었거든? 근데 약간 괜히 뭔가 괘씸해가지고 계속 자는 척 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느꼈지. 아, 이 사람 진짜 게임에 진심이구나. 새벽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좀 무거웠을 텐데 난 초6 이때여가지고. 무거웠는데 게임을 하기 위해 널 들을 수 있었어. 그래서 막 바들바들 한 걸음 한 걸음 그 내딛는데 이게 자기 그 근육이 컨트롤이 안 돼서 약간 쿵쿵 나 침대에다가 자기 침대에다가 휙 던져놓고 옮겨요. 그리고 게임하고 근데 다시 내가 방으로 돌아간 과정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그땐 진짜 자고 있었나 봐. 아 그러게 너 돌아갈 땐 어떻게 했지? 왠지 내 성격에 깨워서 보냈을 것 같은데. 게임 다 하고 와서는 야 지우야 너 왜 여기서 자? 네 방 가서 자야지. 이제 목적을 달성한 이후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아 몰라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 나도 그건 기억나. 너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너를 들어서 옮긴 다음에 그 방에서 게임을 했어 내가. 컴퓨터 방에서 지우가 이불을 깔고 자가지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떻게 돌려보내줬는지. 이걸 내가 안 일렀다. 물론 일러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안 일은 거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말했다면은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혼났을지 상상이 안 가네.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컴퓨터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굉장히 중범죄였어. 근데 거기다 이제 새벽에 몰래 지우 들어가지고 딴 데다 놔? 그랬으면은 이제 약간 거의 뭐 그 미친놈 이상의 그 어떤 위험 인물로 책정이 됐을 수 있다. 근데 굳이 그런 상황을 설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미친놈 같긴 해. 게임 스트리머가 돼서 다행이야 진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게임을 그러니까. 이만큼 사랑해야 자고 있는 동생을 옮겨가지고 아무튼 이거 2번인 거 이거 뭐 1등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맞지? 세. 자 일단은 내가 이거 좀 박빙이다 그래도. 자 내가 먹으려고 남겨놓은 거 말없이 먹었을 때, 컴퓨터 독차지할 때. 근데 약간 순간적인 빡침은 1번이 더 크긴 컸어. 2번은 약간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문제였고 1번은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데 순간순간 약간 좀 빡치는 거. 어쨌든 2번. 오케이 2번. 자 1번 반찬 그거. 1번. 역칼로리는 뭐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치. 1번. 나이값 못하는 모습 보일 때, 라면 안 먹는다 해놓고 끓이면 다 먹을 때. 이거는 그냥 라면이란 단어 때문에 2번. 2번. 자, 내 약점으로 협박할 때, 옷 입고 나갈 때. 이건 뭐 양말에도 빡쳤다 그러니까 2번 아닐까? 1번은 없잖아, 그지? 없어. 약점으로 협박하는 데는 없고. 부모님한테 혼나는데 자랑거리 들고 올 때, 이것도 없고. 밖에서 소리 닮았다는 소리 들을 때. 없지만, 이게 더 빡치겠지? 자랑거리는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2번. 그리고 급한 일인 척 불렀는데 아무 일 아닐 때. 불 좀 꺼줄래? 다이어트 하나 한다고 꼴값 떨 때. 1번. 심부름 짬 처리할 때, 애교 부릴 때. 심부름 짬 처리. 심부름 짬 처리. 자, 자고 있는데 나간다고 불 켜고 민폐 끼칠 때, 때릴 때. 때릴 때. 지우야, 아 곤란하게 하지 말고 이거 이런 적 없잖아. 때린 적 없잖아. 던질 때. 아니 근데 그때 너 제일 좋아했다? 너 그때 레슬링 놀이할 때가 원제 내려왔을 때야. 원제 내려왔을 때. 아 진짜? 그래가지고 네가 하고 싶다 그랬어. 아닐걸. 아니 네가 하고 싶다 그런 거야. 원제 와가지고 친구들 와가지고 집에서 레슬링하고 노니까 나도 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너가 해달라 그래서 던진 거야 지우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 좀 귀찮게 구는 거 짜증나가지고 더 놀아달라고 안 하게 더 세게 던진 적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지우야. 싫어서 던진 적 있어. 아니 없어. 너가 초등학생이 노는데 어디 유딩이 껴. 아니야 너가 던져달라 그랬어. 우리가 원래 하는 게 사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파이브 스타 프로그 스플래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파이브 스타 프로그 스플래시라고 그 당시에 핫했던 라벤뎀이라는 레슬링 선수가 쓰는 이렇게 개구리처럼 몸을 이렇게 팔딱팔딱이면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침대를 한번 부셨어. 그래서 엄마한테 지지게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 그 침대 그 프레임을 내가 부셨어. 이거 하면서 이게 던졌는데 이렇게 침대 떨어졌는데 원래 팡 이래야 되거든? 침대 닿으면 이렇게 퉁 튕겨야 돼. 퉁퉁 튕겨야 되는데 근데 안 튕기고 이렇게 뿌직한 거야. 그 침대 근데 부서진 채로 한 10년 더 쓰지 않았어? 맞아. 엄마 안 고쳐줬어. 내가 부신 거라가지고 뭐라 못하고 그냥 쭉 썼지 그거. 내가 계속 썼어 또. 아무튼 2번. 손가는 침대를 부셔. 자 8강이야 8강. 2번. 1번이지. 아 오케이 1번. 아 결승전 보이는데? 이거 옷이랑 라면. 2번. 라면. 자, 불끄라기, 그 다음에 심부름 짬처리. 이거 1번. 아, 4강에서 만나네. 결승. 뭐야? 갑자기. 끝났어? 화면이 갑자기, 뭐야, 이거. 자, 이게 몇 개, 3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할게요. 이거 갑자기 렉이 먹었어. 저 주작 아닙니다.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제 아무것도 안 눌렀어, 나. 예상하지 않았던 게 우승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컴퓨터 때릴 때. 컴퓨터겠지라고 했는데. 컴퓨터 때릴 때. 근데 그, 던져진 거는 몇 번, 정말 어렸을 때 내가 가벼울 때만 그랬으니까. 1번. 컴퓨터? 이거는 나의 성장기 전반에 걸친. 아 지우야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잖아.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순간까지. 그래서 내가 군대 갈 때 그렇게 좋아했었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승전은 컴퓨터 대 그 불 꺼줄래 불 좀 꺼줄래. 컴퓨터. 결국 나도 컴퓨터가 우승하지 않았나? 근데 오빠는 약간 기득권이잖아. 그걸로 서러웠던 적이 있어? 서럽진 않았지. 짜증이 났지. 아 옆에서 자꾸 막 붙어가지고 막 비켜도 비켠데 너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근데 나 항상 그
그 주변을 맴돌긴 했어. 컴퓨터를 하는 시간에 컴퓨터 하는 걸 구경했어. 내가 오빠 게임 방송의 첫 번째 시청자잖아. 그랬던 것 같다. 나도 너가 보고 있으면은 괜히 좀 재밌는 척하고 그랬어. 내가 솔직히 게임이 매일 재밌는 건 아니잖아. 근데 기회비용이 있어. 내가 게임을 안 하면 네가 하게 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억지로 했어. 아 오늘은 솔직히 재미가 없는데? 오늘은 솔직히 게임이 안 땡겨. 하지만 내가 안 하면 너가 하게 되니까. 근데 그거 알아? 오빠가 이제 엄마 퇴근 직전에 비켜줘가지고 나 한 20분, 30분 게임할 때 있잖아. 그때 항상 오빠가 하던 게임을 따라했거든? 재미가 없는 거야. 지켜볼 때는 막 오빠 혼잣말하면서 막 혼자 중계하고 혼자 방송을 하고 이랬는데 막상 내가 하면 재미가 없긴 했어. 아. 그리고 내가 또 기억이 나는 게 너가 막 플래시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엄청 한심하게 봤어. 너는 그때 당시 이제 네이버 주니버 이런 게 한창 재밌을 나이라가지고 내가 너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내가 너가 그런 걸 하고 있으면은 되게 대법관 말투로 어휴 저런 게 재밌냐? 막 이러면서 오빠 그때 홍대표 진짜 너의 게임 취향을 굉장히 깔아뭉갰어. 그래서 나는 오빠가 슛게임 할 때 어이가 없었어. 즐거운 시간이었고 뭐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니? 뭐 다 했어. 사이가 좋아진 것 같네. 지바 수고했어. 잘가.